2021년 6월 14일 장애인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 14좌 완능에 도전하는 김웅빈 대장은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카라코람 히말라야 기점인 스카르두에 도착한 김 대장은 장비, 음식을 보충하고 6월 23일 베이스캠프를 향해 카라반을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의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 카라반 도로가 늘어남으로써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도보 루트인 아스콜리 마을에서 졸라 캠프까지 도로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대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졸라 캠프에서부터 카라반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포토들의 자리는 요즘 나귀가 대신하여 원정대의 짐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30여 년을 함께 산을 다니면서 정을 쌓아온 대원들은 이번 원정에서는 김 대장의 11번째 손가락이 되기로 했습니다. 사막 같은 지형에 햇빛까지 강해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큰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걷는 김 대장을 보면 이런 생각조차도 사치라고 여겨집니다. 아침 햇살에 흩날리는 먼지를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빙하지대로 진입합니다. 생명력은 대단했습니다. 빙하와 모래, 자갈로 이루어진 곳에도 꽃은 피었습니다. 거벽 등반의 성지라 불리우는 트랑고 타워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빙하가 내려보는 사막 언덕을 나귀들은 원정대를 위해 무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운명이라면 운명일 것입니다. 이들도 어찌 보면 김 대장의 또 하나의 11번째 손가락일 수 있으니까요. 히말라야는 말 그대로 거칠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자만을 경고하는 것이겠지요. 김 대장은 이마저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거친 히말라야를 걸으며 대원들은 달콤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김 대장을 챙깁니다. 우리 집사람이 더러운 손들이 자꾸 뭐냐 억울할까? 내가 그래서 아까 장갑 벗으란 거야. 카라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거친 환경을 5일간 걷다 보니 몸이 지쳐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으로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다시 꿈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광활한 자연 속에서 존재의 미미함을 느끼며 히말라야 신의품 속으로 안겨듭니다. 하얀 눈을 밟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16년간의 열정을 불태우게 했던 그곳으로 천천히 빠져들어갑니다. 베이스 캠프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16년 전에 좌절과 절망을 도전과 희망으로 바꾸어준 그곳에서 김웅빈 대장은 다시 높이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